드라마 이건 네 드라마 네, 모아분들 여기가 제 작업실이고요. 제가 지금 렌즈를 안 껴서 사실 렌즈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모난 게 제 얼굴 인식하고 있는 게 그래도 얼굴이 잘 찍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쁘게 찍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M 카운트다운 사전 녹화를 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사녹을 하는 거라서 떨리기도 하고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빨간색 오늘 착장인데 컨셉 포토에서 나왔던 그 옷이 맞아요. 빨간색이랑 되게 모아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거울 속의 미로 잘 듣고 계시죠? 거울 속의 미로 정말 힘들었던 때 썼던 곡이어서 슬럼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을 때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더 좋은 감정으로 곡을 쓸 날도 오겠지만 얼른 또 이렇게 작곡을 해서 모아분들에게 새로운 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곧 출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또 밖에 좀 날씨랑 풍경도 좀 보여드릴 겸 해서 그때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M 카운트다운 사녹화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밖에 날씨가 뭔가 좀 비 올 것 같지 않아요? 화면에 되게 푸르게 나오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죠? 원래 비 온 날 잘 된다 하잖아요. 뭐 비 온 날 이사하면 잘 될 거라고 하던데. 윤준이 저희가 그래서 앨범 나온 날에 어떻게 됐었죠? 저희가 앨범 나온 날에 또 그 당일날에 비가 오고 그날 저희가 차트 5위를 했었죠. 대차 대박인 게 딱 6시 이후부터 비가 왔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이사할 때마다 숙소 이사할 때마다 그날에도 비가 왔었어. 맞아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되게 신기해. 봐봐요 지금 좀. 그래서 오늘도 먹구름이 꼈어. 딱 비 온 날 산옥하고 이제 딱 잘 되려고 바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저 이제 가고 있고 간에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아는데 일단 더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좀 자고 도착하기 한 몇 분 전에 좀 키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따 봐요. 안녕. 제가 자려고 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눈만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전에 밝은 배경이 보였는데 지금은 벌써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멀어요 방송국이. 뭔가 준비를 할 때는 바깥을 못 봐서 좀 답답한데 활동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바깥이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볼 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아까랑 머리도 좀 많이 달라졌죠. 차에 있었어서 그래요. 내려서 네, 다시 찍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M카운트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VCR을 촬영할 게 있어서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촬영 여러 가지 하고 또 이제 무대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서 여러 가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M카운트다운 사전 녹화하고 왔습니다. 힘드네요. 그래도 잘 찍힌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루가 또 마무리됐고 내일 저는 이제 내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서 내일까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마 이제 씻고 또 바로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아분들도 좋은 꿈 꾸시고 저희 무대 내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
네, 여기는 뮤직뱅크 대기실입니다. 네, 이제 곧 아마도 드라이 리허설을 하러 갈 것 같고. 어, 여기 수빈님 옷 갈아입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후! 다 내보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엄청 뻗쳤네요. 저 머리 한번 보여드릴래요? 어, 여긴 티 안 나네. 어, 여기 뒤에 뭐야? 볼래요? 뒤에 쩔어요, 지금. 아, 그래? 아, 쩔어요? 뒤에. 어, 그러네. 닝카이 씨.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저, 인사 한번 드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뮤직뱅크 드라이가 제일 떨려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긴장을 합니다. 드라이 잘 하고 와서. 네, 잠시만요. 네. 또 찍도록 할게요.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저희가 자, 다 일어났대요. 안녕하세요. 빨리 자, 모아분들께 크게 말씀드려. 오늘 뭐 했고, 오늘은 음악 방송 무대를 했고 무대가 잘 나와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짧고 굵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바로 수고한 나에게 상을 주려고요. 보면은 저는 2만, 3만, 4만, 5만, 6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7일 오전 11시 반쯤 됐고요. 제가 사전 녹화를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어 메이크업을 다 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매점에 가서 좀 주전부를 좀 사오려고요. 저희가 잘 인가 올 때 가장 신나고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가 매점이거든요. 그치, 태연아? 네. 맞아요. 사람 많아. 그러게, 잠시 내려야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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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복숭아 이거.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 다 샀습니다. 저는 젤리랑 음료수 샀어요. 이제 가서 음료수 마시면서 사전 녹화 준비를 할 거야. 이제 사전 녹화를 하러 갑니다. 오늘은 몇 번을 하게 될지 잘 찍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잘하고 갈게요. 네, 사녹을 하고 이제 저희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은 매점이 최고죠. 저는 밥 안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내려오려고. 네, 아이스크림도 팔아요.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어요. 오늘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럼 밖에가 없네. 저녁에 먹어.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대표 돼지가 웬일이지? 아! 우와, 저 돼지바 먹을래요. 네, 수빈바 주세요. 수빈바. 수빈바 시켰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 대체 어디에 냉동시키는 거지? 이거 가지고 숙소까지 가면 그때 먹을 수 있겠네. 정말 행복. 차품. 정말 행복. 오. 먹었어요. 좋아합니다. 이제 먹었으면. 인기가요 마치고 V앱까지 한 다음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회사로 가려고 합니다. 연주 씨 오늘 어땠나요? 아,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무대 아주 찢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가려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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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저희 회사로 가서 스케줄도 할 예정입니다. 가는 길이 아마 저는 좀 자지 않을까. 가서 갈게요. 안녕하세요. 팀을 나눠서 밥 먹으러 가고 있고요. 저랑 태연이가 이제 파스타. 어때요? 파스타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저 파스타 좋아하죠. 또 세 명은 아마 브런치 먹으러 갔어요. 근데 브런치라기엔 지금 셋인데. 이미 아침 먹었잖아. 브렉퍼스트 먹었잖아. 맞아요. 가면 어떤 파스타 먹을 거예요? 나? 보고. 근데 나는 진짜로 범경을 놀리는 게 아니라 토마토 해물 파스타를 제일 좋아해. 맛있죠, 토마토 해물 파스타. 저는 크림 파스타 좋아해. 그 봉골레 파스타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 좀 이따가 파스타 집에서 보는 걸로 하죠. 안녕. 아, 맛있는 냄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저 역시 메인판은 줄 수 있나요? 모두 고르세요. 와, 이렇게 세 개라고? 와, 이렇게 외국 같다. 세 개를 주문해서 다 같이 나눠 먹어도 돼. 그렇게 해요. 저 그렇게 그러자. 하면 되는데. 나는 근데 솔직히 상관없거든? 너희 먹고 싶은 걸로. 자, 그럼 바로 식당으로 들어갑시다. 메뉴부터 고를까요? 셰프! 앞으로의 스케줄을 위해 배부르게 먹자. 그래. 야, 턱받이도 있네. 그러네, 우리 둘 다 흰옷이네. 저는 그냥 무릎 위에 나가겠습니다. 잘할 줄. 네, 감사합니다. 자, 메뉴를 보자. 해산물 같네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봉골레 파스타도 있고 저쪽이 크림 파스타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요거 하나 술 안으로 된 이 크림 파스타 하나랑 그 아래 있는 거 하나랑 네 그리고 피자 요걸로 네 아, 네. 저는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에이드. 네. 저 자몽 에이드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렌지 에이드지. 아, 자몽 에이드지. 블루 오렌지 에이드 몰라? 깜찍하네. 당연하지. 칠리버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하고요. 내가 치즈하네. 네, 내가 치즈하고 오레오 팬케이크. 오키나와 치즈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놀고 싶어. 뭐야? 깜짝 놀랐어. 내가 따구찔이에요. 네. 우와, 형 거 신기하다. 또 페퍼 어쩌겠는데? 단타 페퍼예요. 또 시켰나? 퀴스테이크. 어? 저 콜라가 있었는데 그냥 이거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괜찮네. 맛있어? 맞아, 서양 콜라 맛이 딱 이랬어. 그쵸?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레몬 씹게 하죠? 왜요? 맨 잘 씹잖아. 얘 좋아해.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껍질까지 씹어. 와, 뭐지? 아, 오랜만에 주시다. 다시 하죠. 이번엔 형이랑 저랑 둘이 하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혀로 핥은 거 주는 거야. 씨까지 먹기. 씨까지? 네, 그럼 이제 형 배에서 씨자라요. 먹어요. 잘 먹는데? 어? 아니네. 뭐지? 너 안 쉬냐, 공기야? 네, 저 쉰 거 너무 좋아해요. 혹시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네. 보통은 뱉죠. 아, 나 윙크 못 하는데 지금 좀 잘하지 않냐? 하나도 안 되고 있네. 지재기하는 둘 다 깡고 있는데. 나랑 오목 할래? 오목? 여기 나가. 야, 슈닝이를 찍어야지. 우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이거 사진 찍을래. 자랑해야겠다, 위버스에 올려서. 새콤달콤으로 찍어야겠어. 너 먼저 하렴.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럼. 오? 아, 너무 빨리 지었는데? 아니, 일곱 수 만에 진다고? 연습하세요. 다시 해요, 다시. 제가 흑돌입니다, 흑돌. 아니,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 네. 좋아. 먹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버거로 나오네. 와, 냄새. 짜라라라. 아, 씻지 마. 아, 이거 씻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짱 맛있다. 이게 아이스크림인가? 이게 맥앤치즈예요? 어. 더 야, 얼음으로 되나? 너 저거 몰라? 아, 저거 마카롱이 치즈 몰라? 마카레나. 오, 영롱하다. 맛있어 보인다. 맛있네. 어제 컴백쇼가 나갔잖아. 맞아. 차트에 들었어. 심지어 되게 높은 성적으로. 맞아. 난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아니 근데 그거 댓글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고맙더라고. 우리 모아깅들 좀남 좀만 힘내요 이런 댓글이 있는 거야. 모아깅들 좀만 힘내요. 할 수 있어요 모두들. 댓글 한번 볼까 멜론. 어, 얘는 재밌어 댓글이. 얘네 노래는 밝은 비트에 다소 어두운 가사, 드라마 청격으로 그래. 오가는 이터널리 특히 두 곡 듣다가 놀랐어. 이터널리 처음 그 가이드 들었을 때 충격 받았어요. 비트가 바뀌어가지고 특히 총소리에 두 번째 충격받았어. 하나 남은 거 너 먹어. 안 먹. 오케이. 아, 토마토만. 토마토 가져와서 번개 형한테 줘야겠다. 아,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와 대박이네. 이 들려야 된다고. 아 진짜 아낌없이 지었다. 응? 아까 나 토마토 하나 먹었는데 하나가 또 충격이네. 더 스윗해. 야, 방금에 우리 방이 제일 깨끗해. 한방이요? 내 방. 최방기도 최방기도 은근한 좋아해요. 은근히 얘 또 안 춥나니까? 얘 책상이 진짜. 아 얘는 책상 더럽히기 담당이고 저는 바닥 더럽히기 담당. 저는 옷을 안 걸고 얘는 책상에 오만 가지 다 둬요 그냥. 형은 옷에게 지배당했어. 근데 나 어느 정도 추울 어느 정도 쌓이잖아. 난 내가 더러워 치워 알아서. 막내들 더러워. 방이 깨끗하더라. 더러워 더러워. 막내들 방 그냥 걔네는 넣을 게 없는 거지. 침대 외에는 뭐 쓰는 게 없던데. 그러니까 쓰는 게 없잖아.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진짜 아, 오랜만에 나왔다 진짜. 그러니까. 속 투데이가 얼마 만이지? 그 여름 나 거기가 너무 좋았어. 거기 수상레저 너무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노는 것도 너무 신나게 놀아갖고 마지막에 고기 먹는 게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한 번 더 가는 건 어떨지. 네, 수상레저 내년에 이제 스키장이랑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되게 행복한 하루 보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점심엔 이게 먹기 전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게임도 하고 나는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면서 이제 편안한 시간 보내기도 하고 콘텐츠 찍으면서 많이 노는 것 같아. 이렇게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같이 파스타 먹고 아이스크림 먹기도 하고. 형들은 뭐 먹었을까? 형들?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더 맛있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브런치가 뭐야? 지금 셋인데 브런치래 브런치. 슬슬 저녁 준비해야 되는데 브런치라고? 아, 더 먹을 수 있어요? 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게 나 단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 뭔가 밥 없이 이걸로 먹으니까 뭔가 속이 조금. 내가 지금 라면 먹고 싶어. 마카레나도 맛있어. 마카로니라고.
아 근데 이거 연준이한테 는 헷갈려. 마카레나. 먹고 이제 컴백 브이라이브 하나 하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냥 핸드폰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카메라 몇 대 놓고 하는. 뭐 흔치 않은 기회니까. 뭐야, 모아분들 혹시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좋다. 네, 맞아. 그러면은 이제 밥도 다 먹었고 컴백 라이브 하나. 그 장소로 이동을 합시다. 밥도 맛있게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와, 진짜 배부르게 먹었다. 맛있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다 먹었어? 응, 거의 다 먹었어. 아, 오늘 하루 너무 뿌듯하네. 아, 너무 좋다. 좀만 힘내자. 이제 컴백하고. 그러니까. 무대도 하니까. 한 달은 해야지. 어. 한 달은 방송국에서 계속 다녀야지. 맞아. 빨리 모아분들 만나야지. 그래도 어제 컴백 쇼는 환우성 소리 집어넣으셨던데. 아. 너무 좋았어. 어디서 따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노래 시작하기로 돼. 아, 날씨 좋다. 모르게. 뭔가 되게 눈앞에 초록색이 되게 많이 보이네. 그러니까. 아, 창가 쪽에서 먹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다음에 밖에서 먹자. 좋아, 밖에서 먹자, 다 같이. 형, 이거 여기 이 노래 가사 유밖에 모르지. 나도. 제프건 한 노래 아닌가? 제프건은 요즘 뭐 하지? 제프건이요? 지금 자고 있을걸요? 맞아. 시차 때문에 자고 있을 거예요. 구사삼이랑 뿔도 역주행했어. 나만 약간 뿔부심 있나? 그 크라운은 진짜 노래가 좋은 것 같아. 너무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 그래, 그게 슬픈 내용이라고. 저 진짜 웃긴 내용이야.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뭔가 혼란을 겪는 거야. 아직 나는 조금 불안해. 차가운 냉소와 외로움 중간.